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그래서 주님이 받은 축복을 이제 세계로 나아가서 열어주라는 이 축복 방송에 오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를 이 말씀에서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을 읽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심령의 깊숙한 곳에 넣어주셨을 때가 제가 이 사명자로 부르기 전 평신도 때였어요.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어느 믿는 집을 가면 이렇게 액자에 많이 들어가 있고, 목사님들도 가끔씩 이 말씀을 자주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의 은혜로 경험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여전히 전에처럼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주님과 저와의 있었는데, 제가 항상 기뻐하라면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바로 옆으로 넘어갔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제 눈이 이 말씀에 고정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제 영이 반응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랬는데 그 옆으로 가지도 않고 그 항상 기뻐하라의 말씀이 내 눈, 두 눈이 고정이 되면서 제 영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기뻐하라? 명령이시네? 이렇게 반응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가 속에서 명령이시네 하고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뻐하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회개가 저절로 터졌어요. 그리고 주님, 이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다짐하게 하셨어요. 다짐을 하고 나니까, 회개한 뒤에 다짐을 하고 나니까 앞에 두 글자를 다시 고정시켜 주셨어요. 앞에 두 글자 모두 다 아시죠?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을 딱 고정되는 순간 제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냥 기뻐하라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네요. 그냥 기뻐도 못했는데 항상 기뻐했겠습니까? 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에 고정시켰을 때 제 영이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기뻐하겠다고 주님께 고백을 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니까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제 눈이 옆으로 움직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것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주님께로 부르고 나서 기도로만 살았거든요, 제가. 교회에 가서 앉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 찬양을 해도 눈물이 주르르, 늘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래도 주님께 죄송하지는 않더라고, 미안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대답이 올라갔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지요 했는데 제가 늘 기도로만 살았는데도 제 입에서는 뭐라고 고백이 됐냐면, 주님, 제가 좀 했지요로 고백이 되더라고. 제 영이 주님께 좀 했지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했노라. 내가 그것을 아노라. 그랬는데 제가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데도 내 깊이에서 어떤 회개가 그 시간에 일어났냐면, 주님, 저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기도로만 살았다고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 주님이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겠는데 이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제가 혹여라도 조금 못 미친 게 있는지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리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 이게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원합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대하는 순간 제 영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께. 주님, 너무나 많이 찔려요. 제가 감사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훌륭하신 남편 장로님께서 예수님 믿는다고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제가 감사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폭력을 해도 감사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욕을 해도 감사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범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냥 감사하라만 들어갔으면 제가 감사를 하러 살았으니까 많이 찔리네 이 소리는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가. 그런 그 범사를 보는 순간 주님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찔려요. 이렇게 고백이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시는 말씀이니 제가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래 했다 그거로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살게요 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할 때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걸 또다시 내 삶의 숙제로 던져줍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언어폭력과 폭력과 이런 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제가 이렇게 먼저 먹습니다. 그 지금 부닥친 그 현실의 그 문제를 제가 그걸 보면 제 영이 상하니까 제 마음이 상하니까 그럼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어야지만 말씀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하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하고 먹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하고 먹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제가 아멘하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영이 웃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바로 그 순간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 남편이 공격하는 그 타격을 받지 않는 무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나만 무장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사울리처럼 살기 등등하여 어떻게든 나를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쪽이 조용해져야 되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그 말씀을 또다시 씁니다. 우리 남편 장로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남편 장로님이 항상 기뻐하라 대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아멘으로 먹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으로 먹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으로 먹었어요. 제가 무엇을 아까 찬양처럼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럼 축복을 했으니 이 사람에게 누가 임했을까요? 주님의 영이 임했죠. 이 말씀의 능력이 임했죠. 그러니까 조용해집니다. 이걸 한 번으로 하나님이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점점점 저를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점점점 주님의 능력이 뭔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계속 띄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래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먹었어요. 이 말씀을 먹으니까 그때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랬더니 그리하면 무엇이?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구하는 자가로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저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제가 점점점 잘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끝난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가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손이 위로 올라가죠. 누구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로 들어갔을 때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손이 지금 제가 들려고 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 손을 들어서 지금 위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손에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성령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같이. 영혼이 잘 됐으니 무엇이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제 얼굴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환하게 예수님 얘기를 하면 항상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꽃이 활짝 폈을 때 그 얼굴, 그 꽃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얼굴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얼굴에 꽃이 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종들이 지금 말세해야 될 신부단장이에요. 그러면 하하, 하하, 하하. 아까 말한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종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 저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 살아있는 기운, 생명력, 그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살아있지 않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몸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이 사는 사람을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영혼까지 살아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그 죄악에 거하게 된 것이지,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으로 해서 온 그 죄악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빛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 말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되니라. 영광, 영광, 영광. 이 상태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은혜가 넘쳐나는 상태예요. 근데 시발점은 어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먼저 안 넣고,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앞에 항상 기뻐하라를 넣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이라는 사실. 그리고 명령인데 안 지키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살란 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제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얼굴이 피어납니다. 이게 신부예요. 얼굴이 환해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그냥 우리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결혼식에서 찡그리면서 결혼하던가요? 웃으면서 결혼하던가요? 웃으면서 결혼하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 얼굴이 환하게 결혼하는 게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찡그려갖고 하면 은혜가 덜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환해서 예수님 좋은 분이야 다른 사람들 볼 때 정말 좋으신 분인가 보구나. 그래서 나부터 우리부터 어디가? 내 배, 내 중심이 기경이 돼야 돼. 내 마음의 땅이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해서 듣는 자들도 기경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부터 기경이 되어야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웃으면서 정말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웃게 하신 하나님, 내 환경과 여건은 전혀 웃을 수도 없고 울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될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웃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높이 넓이 깊이 길이는 뭐라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뭐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아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이고 또 그 전에 했던 감사 찬송. 정말 제가 감사 찬송하는 그 가사 하나를 제가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실천을 했어요. 그럼 그 범사에 감사는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를 점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 범사가 다 안 갔을지라도 하나 감사했으면 그 다음에 두 개 감사, 세 개 감사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기뻐하시고 감사를 늘려가셔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근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만 감사가 늘어납니다. 이 순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이 순서도 이거대로 할 때 정확히 우리 삶에 그대로 이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더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 제가 오늘부터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시고 다짐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능력을 더하여 줘서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근데 그랬더니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주는 자 이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왕께 영광, 영광, 영광을 더욱더 돌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신 그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께 영광 박수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